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시 원도심 레지던스 사업 선정 예술인 팸플루트 연주가 조우상입니다. 2020 나주 문화재 야행 금성별곡 별리별리 달리쇼이라는 축제를 추진하는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을 급하게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무실 안으로 갔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추정 60분이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 모두가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고생하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자료를 검토 중이시다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우리 지금 회장님이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찍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강제로 찍어봤습니다. 밤낮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열정이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나주 읍성이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고려 전기에 축조된 읍성의 성곽터, 사적지를 말하는데요.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주가 삼국시대 말기에 이미 지방 거점으로 중시되었으므로 이때 읍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의 읍성은 고려 초기에 축조되었는데 정도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기에 외구의 침입으로 해안 지역은 황폐해졌던 반면 읍생은 피해가 없었다고 하죠. 조선 초기의 성벽의 둘레는 1162보 정도였고, 특히 인구의 증가와 군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세종, 문종 때에 성곽의 규모를 높여서 쌓았다고 그러죠. 당시 성곽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7,000척 규모로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처음에는 북쪽을 600척 정도 확장하였지만 성벽에 축조 기법의 법규에 맞지 않았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동네가 3,126척이고 높이는 9척이며 성 안에 우물 20곳과 샘 12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성곽은 더욱 확장되었고 둘레는 9,966척인데 성벽에서 바깥쪽으로 돌출시켜 쌓은 치성이 7곳이 있었고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인 여장이 2,412개가 설치가 되었으며 옹성과 함께 문로를 갖춘 사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읍성의 흔적을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요. 남문은 남고문이라 불리는데 1993년에 복원이 되고 성문 위에 정면 세 칸, 즉두 칸에 팔작 지붕을 올린 문루가 자리하고 있고요. 성문 양쪽에는 약간의 성벽이 남아있습니다. 나주 읍성은 뒤쪽에 자리한 금성산성과 짝을 이루는 성곽으로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규모와 역사가 가장 크고 오래된 읍성이자 평지의 네모꼴의 모습으로 축조된 대표적인 읍성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죠. 나주 읍성은 사적 제337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교동 일대에 있는 성이고요. 복원 순서로는 남문은 남고문, 동문은 동전문, 서문은 영금문, 북문은 북망문으로 현재 법원이 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일은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다 쉬다를 반복했습니다. 자, 서성문 뒤쪽으로는 나주시 문화재관리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봤네요.
나주읍성 4대 성문 중 서쪽으로 출입하던 성문으로 본래 이름은 영금문이라고 합니다. 서성문은 외적과의 전투가 아닌 나주읍성 수성군과 동학군 간의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싸운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녹두장군 전봉주는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협상을 위해 서성문을 통해 나주읍성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촬영하는 내내 문화재인 곳을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문화재관리과의 승인을 받고 촬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 경제, 군사, 문화 중심 2000년 목사거울 나주성. 옛 나주는 전라남도의 한양이었다 그러죠. 나주는 2000년 목사거울로 통하고 고려 성조 983년 때 중앙 집권 정책의 하나로 설치한 전국 12목 가운데 하나인 나주목이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 나주목은 무안, 담양, 곡성, 나간, 남평 다섯 개 군과 회진, 반남, 창평, 장산, 진원, 화순 등 11개 속현을 다스렸다고 해요. 지금의 전라남도 서남부와 중부권을 관할을 했고 나주목은 1895년 행정제도 개편 때 나주관찰부가 됐다고 합니다. 이듬해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전남 도청이 광주에 설치될 때까지 913년 동안 전라도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나주는 당시 작은 한양으로 불렸는데요. 북한산과 한강이 배산 임수의 진영을 이루는 한양처럼 금성산과 영산강이 자리하고 있고 인구로 보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세가 컸다고 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주는 전남의 중심 한양이었고요. 마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의 세월이 넘는 고스란히 살아있는 전남의 중심 한양, 나주성. 그 안에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은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로 문화유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8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달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여행 8야라고 해서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경이 있고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 공연 이야기 야설,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시, 밤에 걷는 거리 야로, 밤에 보는 그림 야화, 음식 이야기 야식,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속, 이렇게 해서 여행 8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남고문이 있고 그리고 동전문, 서성문, 북망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관, 정수로, 나주 목사내야, 남파고택, 나주 향교, 그리고 고삿길, 600년 은행나무, 400년 소나무, 그리고 400년 당산나무 등이 읍성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읍성 4대문. 나주읍성은 고려 때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나주목의 치소로서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읍성 길이는 3.7km가 넘고 내부 면적도 30만 평이나 되어 나주가 호남 최대 도시였음을 알려주죠. 나주 읍성에서는 동전문, 북망문, 서성문, 남고문이 있습니다. 나주 문화재 야행이 2020년 9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나주 읍성권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화재청과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투어코스로는 밤길 따라 싸복싸복, 그리고 밤길의 감성거리, 밤마실 따라 걷는 저작거리, 뭐 기타 여러가지 또 오프닝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에 버스킹,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여 사전 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주 읍성의 밤을 밝히고요. 개막식과 폐막식 때 조선시대 전패와 궐패를 모시던 권으로 망걸레를 약식으로 재현하여 나주 백성들의 안녕과 염원을 각 기관 단체들이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여 사전 공연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올해 첫해를 맞이한 문화재 야행의 상징하는 8가지 프로그램에 불을 켜는 터치버튼이 또 연출이 된다고 그러죠. 천연연색 패션쇼도 있고요. 나주 시립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풍류의 거리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대음악과 국악이 만나는 이야기 여행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 포졸, 순나군 체험, 야행의 밤길을 지켜라 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조선시대 동의보감 대장금 은여의 건강진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절세민요 황진이가 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조선의 의상실,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것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트 뷰티 메이크업이 또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동신대학교 홍보부스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되네요. 야간에 보는 문화재 아름다움은 미치다라는 건데, 옛 정취를 느끼는 돌담길을 걸으면서 그 야행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력거와 문화재를 느끼자, 인력거를 타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주의 읍성을 따라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600년 은행나무 안에 사랑이 엽서쓰기라는 코너도 있고요. 당산나무 아래 청사초록 만들기 이 코너도 있고요. 또 나주 야시장과 플리마켓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곳은 금성관인데요. 보물 제2037호인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로 외산문, 중산문, 내산문의 세 개의 문을 거쳐 들어가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동쪽에 붙어있는 동익헌과 서쪽에 붙어있는 서익헌, 중산문, 정문인 망화루가 복원되어 그 규모를 상상할 수가 있죠. 후원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기와와 함께 금빛으로 일렁이는 가을 경관을 자랑합니다.
나주 목문화관은 나주가 천년거도 목사고을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전시관으로 2006년 10월 19일 개관하였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큰 거울에 두었던 지방 행정단위였던 목에 대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각종 제형물과 사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전시관입니다. 정수로는 누각 형태로 지어진 문으로 나주 관아의 정문이죠. 발을 정, 각근 수를 써서 의관을 단정하게 하라는 뜻을 가진 문으로, 원매무새를 고치고 단정한 모습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관아를 들어섰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수로 2층에 놓인 북은 시간을 알 때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나주 향교는 고려 성종 6년 987년에 전국 12목의 향교를 설치할 때 처음 지어진 나주 향교는 외산문, 내산문, 대성전, 명륜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 양식이 뛰어난 조선 후기 향교 건축을 대표하는 것으로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동네는 향교가 있어 교동이라고 부린다 그러죠. 목사 내하 금학함. 나주 목사에는 모두 360명이 넘는 많은 목사가 부임해서 나주목을 사설했다고 합니다. 내하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있던 안치를 가리키는 말로, 목사가 머무르던 관사가 목사 내하라고 합니다. 목사 내하는 검은고 금 세 학을 써서 선비의 상징인 검은고와 학을 상징하는 금학헌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수놓은 고삿길.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처럼 골목길 대문에 걸린 청사초롱, 그리움이 다시 돌아온 맑은 공기와 햇살이 드는 곳, 부지런한 일상을 마치고 나주읍성의 돌담길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늘은 9월달에 있을 나주읍성관 문화재 야행이라는 축제가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죠. 그곳을 먼저 제가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요소요소를 다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주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나주가 자랑할 만한 4대 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견문, 그리고 서성문, 그리고 북망문, 남고문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또 중앙에는 정수루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금성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고택들과 그 다음에 4대 성이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에는 그 나주 향교가 있는데 보면 한 650년 된 그런 고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특별하게 나주를 위해서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650년 된 향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성계 장군이 그걸 심어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죠. 자, 문화재 야행이라 그러게 되면은 나주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저녁과 함께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곳을 둘러보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읍성권의 야행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조명이 많이 켜져 있고 또 저도 이 카메라 뒤쪽에서 3일간 공연을 연속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보면은 지금 앞쪽에 이렇게 아주 멋있는 한옥 식당이 있죠. 여기는 아마도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러시아 민요 중에 베사메 무초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